어떻게 보면 제 주종목이죠? 헤어. 헤어 할 겁니다, 오늘. 아, 오늘이란. 이제 헤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살짝 말랐을 때, 살짝 말랐을 때, 에센스를 골고루 골고루 발라주고, 에센스는 여러분들 여기 뿌리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라 끝에다가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은 머릿결이 상하는 부분은 항상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뿌리 말고 끝쪽에다가 발라주시고, 에센스 이거 이렇습니다. 그리고 살짝 말라갈 때쯤에 이제 머리 교정을 해주면서 발릴 거예요. 약간 요런 식 약간 요런 식으로. 그리고 저처럼 상한 머리들은 이제 160도 온도 열을 줬을 때 이제 머리가 덜 상해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60도로 머리를 쓸 겁니다. 고데기 열이 열판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드라이기로 V섹션 여기서부터 요렇게 V섹션을 따서, 이게 고데기를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가 뿌리가 다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틀어줄 겁니다. 그리고 가시모 롤빗, 이거를 가시모 롤빗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가시모 롤빗으로 식으로 한 머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교정이 됐어요. 근데 곱슬은 교정이 이제 반곱슬보다는 더 안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나 왜 영상처럼 안 되지 한 거는 자기 모류와 머리결 그리고 머리가 곱슬인지 반곱슬인지 체킹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살짝 에스폰 느낌으로다가 가르기 때문에 여 부분이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많이 뜨면 안 돼요. 이게 남자분들은 뽕을 띄워야 될 때 여기를 되게 많이 띄우는데, 여기를 띄우면 얼굴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또 저처럼 얼굴이 긴 편인 친구들은 여기를 띄우면 안 됩니다. 여기 앞부분 볼륨감을 띄우고 여기 정수리가 있는 쪽 볼륨은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만 볼륨감 살려주는 식으로. 곱슬이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볼륨감 살려줬어요. 이게 저 곱슬이어가지고 잘 안 느껴지실지 몰라도 이 정도면 교정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홉핀이랑 좀 모양이 달라요. 이거는 자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옆머리를 내둘 때는 최대한 자국이 안 생기는 걸로 자국을 내주고, 여기를 집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한층 한층 따서 이제 세워줄 건데, 열이 충분히 올랐으면 고데기가 여기 뿌리부터 저가 들어가 줄 건데, 왜 고기도 촉을 먼저 하고 나온 게 약간 좀 맛있잖아요. 이것도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이렇게 촉을처럼 살짝만 펴줍니다. 펴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때 잡아서
너무 많이 잡는 것도 안 좋아요. 최대한 적당히 잡아서 열을 주고 돌려주면은 펴줍니다. 똑같이 아무 저가 지금 머리카락 길기 때문에 나머지 머리카락은 옆면으로 넘겨주는 약간 요런 느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됐죠. 이렇게 하고 또 섹션을 이렇게 따서 한 1cm 정도 따는 게 제일 머리하기 편해요. 따서 여기는 중안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제일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열을 조금 줄게. 그리고 바로 피는 것보다 열이 남아있을 때는 아직까지 머리가 고정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피고 나서 살짝 모양을 잡아주면서 피면은 훨씬 예쁘게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열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열을 너무 많이 주면은 머리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열이 다 먹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최대한 세심하게. 이제 저희 쌤 가라사대, 머리카락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 머리카락이 망한다라는 어록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왜 우리 한 번씩 와 정말 중요한 타이밍 있잖아요. 그때 막 아 오늘 정말 예쁘게 하고 갈 거야 하고 나서 머리를 만지면은 화장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부분을 신경 쓰면서 하면은 또 잘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뒷머리로 넘겨줄 거기 때문에 살짝 놔줍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떠있긴 하지만 이건 전부 다 뒷머리로 넘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또 하나의 가라사대 헤어드라이에 마무리는 볼륨 살리기도 아닌 스프레이를 잘 뿌려야지 헤어의 마무리가 잘 마무리된 것이다. 말은 오늘 못하겠지? 혼자서 뷰티를 찍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가? 대충. 어차피 여러분들 이건 나 혼자서 집에서 하는 머리이기 때문에 남이 해주는 것보다 더 예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한 거랑 유튜브에서 본 거랑 똑같이 하겠어라는 마인드로 하면은 망합니다, 머리.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면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하는 머리였지만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스타일로 밀고 나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절대 똑같이 하려면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나랑 두상이 다르고 그 사람이랑 나랑 모류 결과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똑같이 따라 하려고 난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뒷머리잖아요. 뒷머리는 저가 곱슬기가 심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보통 두상이 여기가 눌려져 있을 거예요. 많이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은 많이 눌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쪽 여기서부터 고데기로 차근차근 펴줄 거예요. 차근차근 펴주고 중안부 펴주고 머리가 덜 말랐나 봐요. 방금 전에 단백질 타는 냄새가 엄청 났는데. 그리고 열이 남아있을 때 저가 이 머리카락을 잡고 모양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머리카락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고정이 아니라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머리숱이 많아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는데 정말로 전국에 계신 모든 곱슬 여러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려줄 거예요. 스프레이를 뿌려줄 때는 이런 꼬리빗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꼬리빗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일단 저가 여기 부분을 아직까지 그걸 안 했어요. 오늘은 약간 조금 청순 느낌으로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컬감을 안 살렸어요. 조금 생머리 느낌으로다가 했는데 혈감을 살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혈감을 살리지 않고 여기 보면은 여기 부분이 죽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꼬리빗으로 착 잡아줍니다. 뿌려줘요. 그리고 한 3초 있다가 뗍니다. 떼면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이는 굉장히 약한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고정해야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살짝 살짝 불량감이 죽지 않게 이렇게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옆머리 부분 넣을 때 구렛나루 부분 이거는 조금 센 스프레이인데 여기서부터 스프레이를 왜 이렇게 많이 뿌려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노인동을 살짝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바람으로 여기 옆머리를 죽여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머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 오늘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가 오늘 춤을 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조금 빡세게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염색실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꿈을 크게 가졌어. 우리도 시간이 많다는 거야.